네. 다시 도박을 해요? 사채 쪽은요? 알겠어요. 좀더 캐봐요. 얘기 좀 합시다, 강윤아 실장님. 당신 이 시간에 여기 왜 있어? 누가 보기라도 하면... 최대한 자연스럽게 사무실로 다시 들어가시죠. 뭐? 10억? 네가 앉은 그 자리, 그거 다 내가 만들어준 건데 10억이 과해? 기다리라고 했을 텐데. 내가 라라를 다 장악한 후에... 계열사 사장,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? 넌 지금도 호시탐탐 어떻게든 나 내치 국립뿐이잖아. 나 계열사 따위 바라지도 않아. 네가 그런 위치까지 갈 거라고 믿지도 않고. 그냥 당장 10억만 해주면 조용히 사라져 줄게. 네가 가장 바라는 게 그거 아니야? 생각보다 통이 작네. 더 이상 나 가지고 놀 생각 말고 빠른 시일 안에 돈이나 준비해. 알다시피 나한테 당장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. 뭔가 요구를 할 땐 가능성을 보고 요구를 해야지. 나한테 유전자 검사 사본, 네가 날 회유한 정황들 다 가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나올 거야? 시간을 좀 줘. 돈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? 좋아, 일주일. 그 정도면 되겠지? 날 너무 과대평가한 거 아니야? 한 달은 필요해, 적어도. 버튼 수작할 생각 마! 그 순간 내가 가진 모든 증거들 그대로 회장님 앞에 갖다 바칠 거니까. 그렇게 되면 같이 죽잔 얘긴데. 좋아, 난 아직 죽고 싶지 않으니까 돈 마련할게. 진즉 그렇게 나올 것이지. 내줄 테니까.